자, 이제, 이런 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고요. 자, 합력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합력을 이거 가운데다 돼요. 그러면 15도, 15도, 얼마야? 60도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리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갔나? 그러면 이게 수평이다 생각하고. 맞죠? 그럼 얼마? 이거 몇 도? 60도, 30도, 60도, 60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니다 바로 바로 갑니다. R 자 Rx는 이게 P1입니다. P2로 갑시다. 자 Rx는 P1 그대로 가죠. 플러스 P2x입니다. 맞죠? 따라서, p1은 얼마입니까? 3. 더하기. p2x는 얼마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p2x라고. p2x는 14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2. 얼마? 합이 5kN. ry는? 이거잖아. 맞지? P1 은 없잖아. P, 맞지? P2y. 이거수평이 없잖아. 는4 얼마 사인 60도. 사인 10 얼마 2분의 루트 3. 2 루트 3 k 로 루트. 따라서 R 루트 PX의 제곱 플러스 PY의 제곱은 얼마? 얼마? 외우세요. 5의 제곱에 더하기 2 루트 3의 제곱. 뒤집으시고 45 5, 25 더하기 얼마? 4, 3, 12 루트 37 킬로. R은. 맞죠? 인수분리 하지 마세요. 다 방향. 합력은 r 이었고요 방향은 알파. 따라서, 알파 공식 있잖아. 외웠잖아. 코, 코사인은 얼마? R, R, X. R은 얼만데? 코 R은 루트 37, Rx 얼마? 5. 따라서 R은 루트 37킬로루턴 플러스네요. 맞죠? 그 다음에 합력이죠 각도는 얼마? 얼마라고 했어요? 코 코사인 루트 37분의 5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불로 꼬아놨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문제를 잘 보세요 이불로 이런 식으로 X축을 Y축을 해서 이렇게 틀어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쏘가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X축으로 생각하고, Y축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거, 나오잖아. 맞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예시 문제 합력을 구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임용고시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옵니다 오늘도 i 피 t 입니다 감사합니다